지난 시간에 사마온과 사마영 그리고 사마월이 대립했다 그랬죠. 그것이 306년입니다. 결국 사마월이 이 두 연합 세력을 일망타진하고 팔왕의 난을 마지막으로 종식시키는 주인공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마월은 사마의의 직계 후손이 아닙니다. 반계 후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황제 승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권을 가지는 대신 이 사마의의 직계 후손을 세워다가 바지사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사마치, 사마염의 막내 아들 25남 사마치를 황제로 옹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황제는 사마치가 되고 사마월은 자기 스스로 승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까요? 자,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자, 사마치, 너는 내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신을 그렇게 하냐? 그러자 사마치는 말하죠. 대부님께서 저를 좆도 아닌 놈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마월은 자신이 모든 실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치는 명목상 황제로만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는 자기가 받고 돈은 사마월이 가져가는 바지사장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치 주변에 사마치를 따르는 세력들을 사마월이가 모조리 정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치는 사마월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거할 계획을 아랫사람에게 보내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사마월에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사마월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 진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황실을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면서 재밌는 건 이 사마월이 갑자기 분사를 해버립니다. 분사가 무엇인가요? 회사를 쪼개서 나가는 게 분사인가요? 자, 그게 아니라 분에 못 이겨 사망해버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삼국지 보면 주유가 우라병이 도져서 죽는다 그러죠. 자, 과거의학으로 볼 때 분사인데 현재의학으로 추론해보자면 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이나 장기가 큰 손상을 입은 거죠. 그렇게 사마월은 갑자기 분사를 하면서 이제 세상은 사마치가 다스리는 세상이 온 것 같지만 문제는 이 팔왕의 난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리더십 있는 팔왕,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마치와 사마월이 그렇게 서로 투쟁할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방에서 날뛰고 있는 5호 오랑캐들 때문이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지금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미 중국의 중원으로 북방에서 여러 민족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은 사실상 한족과 오랑캐가 반반으로 섞여 있는 지경이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마치와 사마월은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으니까 결국 이득은 누가 보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마월이 사망을 하게 되자 사마월을 따르던 사람들밖에 조정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마치를 도와 협력하여 오랑캐를 막을 방법보다는 자신들이 살 궁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사마월의 영구를 사마월의 분봉지역이었던 동해로 이장한다는 구실을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양이 여기 있죠. 자, 딱 봐도 위험한 곳에 놓여있죠. 그런데 이 사마월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마월의 분봉지였던 동해, 그러니까 이 지역입니다. 여기로 사마월이 죽었으니까 영구를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요? 장례 절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볼 때 이 사마치 밑에 있으면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도망갈 구실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두 명, 아, 자, 우리 영구 이동하고 올게 이러면서 오지 않겠죠?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속속속속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수가 무려 10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에 15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죠. 그 1500만 중에 10만 명이 모여 있으면 이게 사건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뉴스에 나오죠. 10만 명 정도 모이면 무슨 행사가 있었으면. 그런데 이런 이 고대 거의 이 시기에 10만 명씩 우르르 몰려다니면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띄게 되죠. 따라서 이 성륵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륵은 이 낙양 근처에서 호시탐탐 낙양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자, 10만 명이 빠져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의 부대를 끌고 가서 이 10만 명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몸 살 궁리만 하는 이 10만 명이 성륵의 병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완전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평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전투의 문제는 아까 제가 10만 명이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서진의 수도 낙양을 지킬 수 있는 주방위병력 10만 명이 증발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로잡힌 고관대작 48명은 이 성륵에게 자신은 이 진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아무 욕심도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애월복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륵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매번 우리를 보고 오랑캐라고 놀리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떠나지는 않는다. 너희들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 같다. 그런데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이들을 밤에 숙소로 데려가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벽을 무너뜨려서 모조리 다 압사시켜버렸습니다. 당연히 10만 병력이 증발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낙양은 텅텅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흉노족들이 공격을 해서 이 낙양이 바로 함락이 되고 맙니다. 낙양이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황제였던 3대 황제였던 사마치 회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흉노에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흉노의 지도자였던 유총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총이 사마치에게 물어요. 사실 이 유총은 과거에 사마치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마치는 분봉을 받은 왕이었고 유총은 그저 오랑캐 용병의 리더였을 뿐이었겠죠. 그때는 유총이 사마치에게 굉장히 깍듯이 대해야 했지만 이제 그 입장이 전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던 사마치는 굉장히 저자세로 나오게 되는데요. 유총이 물어요. 아, 그 사마치들은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자 유총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마치들이 또 힘을 똘똘 뭉쳤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마시들이 서로 싸운 것은 이 폐하를 위해서, 이 천하를 폐하가 통일하게 된다는 그런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살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총이 말합니다. 아, 그럼 옛날에 거기 어디서 나 봤잖아. 그때 기억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그때는 제가 미처 용을 못 알아본 게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총이 하나 새끼 이거 되게 눈치 있네 이거 이래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좋아해요. 처음엔 좋아해서 잘해줘요. 처음엔 잘해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유총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가만, 저것들 우리 인간 대우 안 했던 것들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 살고 싶어서 저거 발악하는 거 좀 봐. 이러면서 이 유총이 다시 마음을 못되게 먹고 사마치를 꼽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새해 신년 인사가 있는데 이게 유총이죠. 여기 자기는 상석에 앉아있고 이 사마치에게 신하들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황제였는데 어느 정도 이 자기 근처에 앉혀서 이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 술 따라주라고 신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사 노릇 시킨 겁니다. 살고 싶죠?
살고 싶으니까 얘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술 따라주면서 아유 편안한 마음 내십시오 이러면서 술도 따라주고 뭐 부킹도 시켜주고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진나라에서 잡혀왔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왜? 자기 황제였는데 자신이 모시던 황제가 그 오랑캐의 부하들에게 술이나 따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서럽고 한탄스러워서 눈물을 터뜨렸던 거예요. 자, 이것을 유총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겠죠. 유총이 말합니다. 저것들 봐라, 저거죠.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그 또 중화놀이 한다는 거지. 그래, 너희들 그렇게 중화가 뼛속까지 박혀있으면 저승 가서 중화요리 실컷 만들어 먹어 이러면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유총도 연루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313년에 유총에게 이 3대 황제 회제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시들은 다음 황제를 이어야 한다며 민제를 즉위시키는데요. 이 민제는 사마업입니다. 이 사마업 민제가 즉위가 되는데 이것을 유총이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가계도를 보면 이 사마치가 3대 황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마염의 아들 중에 사마안이라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사마업을 4대 황제 민제로 등극을 시켰다는 겁니다. 등극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서 등극을 했을까요? 자, 여기가 낙양이죠. 딱 봐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지금 오랑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제가 여기 장안에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장안은 더 위험해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서울이 위험하니까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자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도망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 여기 가서 망명정부를 세워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사마업 4대 황제 민제는 더 불쌍했어요. 자, 회제는 자신이 실권은 없었지만 형식적인 황제 지위는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민제는 이미 장안이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궁핍하게 황제의 권위도 없었고 황제로서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위도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안을 공격해서 박살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겠죠. 그렇게 유총은 장안을 공격하여 이 4대 황제 민제 역시 자신이 잡아가게 됩니다. 그럼 잠깐 가계도를 보자면 사마염이 초대 황제죠. 그 2대 황제 자신의 아들 사마충 머리가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마유리 있었는데 이 사마유리를 가난풍이가 죽이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아까 유총에게 잡혀가서 술 따르고 열심히 아부했지만 죽었던 3대 왕제 사마치. 자, 그리고 사마치가 죽자 사마씨 정권을 잇기 위해서 사마업 4대 민제를 세웠던 겁니다. 문제는 장안이라는 곳에서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총이라는 사람이 사마치에게 했던 걸 보면 이 사마씨 황제들에게 잘해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유총은 이번에는 4대 왕제 민제를 꼽주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머리에 파란 모자 이런 걸 쓰라 그러고요. 이 사냥을 나가는데 제일 앞에서 창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게 행렬도죠. 행렬도가 있는데 유총지는 뭐 이렇게 가마 같은 거 타든지 뭐 좋은 말을 타든지 하고 이 사마오백에는 요런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 요렇게 이 창 들고 이렇게 제일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사마오비가 뭐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또 누군가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왜? 너무 불쌍하고 서럽잖아요. 그렇게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자, 흉노 할아버지는 우는 사람에게 생명 연장은 선물을 안 줍니다. 그런데 울어버렸어요. 누가? 이 사마업의 신하들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총이가 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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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이래가지고 또 이들을 모함해서 모함할 것도 아니죠. 자기가 최고 실력자니까 이들을
또 핍박해서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318년. 그렇게 이렇게 4대 왕제 민제 역시 유총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3대 왕제 회제, 4대 왕제 민제 이렇게 유총에게 끌려가서 흉노의 지배하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것을 연가의 난이라고 합니다. 연가는 이 제가 다음에 설명해드릴 텐데요. 이 회제의 연호예요. 자, 그래서 연간연에 연가 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연가의 난입니다. 살아남은 사마씨 중에 이 사마의 아들 중에서 그 아들의 아들, 그 후손 중에 사마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예는 과거 이 장사왕 사마예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얘는 사마예라고도 읽고 사마에라고도 읽는다 그랬죠. 자, 그렇게 이 살아남은 이 사마예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남쪽 어디로 간다? 자, 여기 건업. 건업이 어디죠? 삼국지 오나라 송건이 수도를 삼았던 곳이잖아요. 이쪽으로 사마예가 내려오면서 낙양에서 수도가 동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동진이라 부르게 되었고요. 자, 진나라가 남쪽으로 달아나게 되자 이 위쪽은 각각 여러 오랑캐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세우면서 5호 16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